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종로학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그 2022학년도 수능에서 특징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선택형입니다. 과거에 2021학년도만 해도 문과, 이과 이렇게 가형, 나형 해가지고 문과 학생들은 나형을 보고 이과 학생들은 가형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2022학년도에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고 통합형으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을 같이 본 거죠.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이 30문항 가운데 22개의 공통 과목을 보고 나머지 이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라는 이렇게 선택 과목을 택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학원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12,000명을 대상으로 이 가채점 결과를 발표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등급 전체 이제 4%가 해당되고 2등급은 7%, 전체의 11% 정도가 이제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에도 보면요,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1등급이 2021년도에 14,000명 가까이 되던 것이 2,339명으로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문과 학생들이 올해 입시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팍 줄은 거죠. 13,894명에서 지금 12,239명으로 그러니까 확 줄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가에 비해서 약 83%가 1등급이 감소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1등급에서 미적분 기하가 작년에는 1등급 받은 학생이 7,066명인데 올해는 약 2만 명 가까이로 이렇게 늘은 거죠. 약 3배가 7,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로 약 3배가 늘었고, 반면에 문과 학생들은 14,000명에서 2,000 몇 명이니까 약그 6분의 1로 이렇게 감소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에서는 1등급이 89.5%, 그 다음에 확률에서는 10.5%, 이렇게 해서 문과 학생들이 작년에는 엄청 이렇게 숫자가 높았는데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에서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미적분과 기하는 작년에 7,000명에서 약 3배가 이과 학생들이 늘었고, 반면에 늘었고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약 9대 1 정도로 휩쓸고 있다. 이미 우리 3월 모의고사나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예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상한 거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그 전체의 11%까지 해당되는 2등급은 5%에서 11%에 해당되는 2등급은 문과생이 20.8, 이과생이 79.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를 합하면 1등급과 2등급을 합하면 굉장히 문과생들이 굉장히 불리하다. 문과생들이 1등급은 10.5%에 불과하고 2등급은 20.8%에 불과하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전체 수학을 본 사람들의 89.5%가 1등급이고 2등급이 79.2%다. 그만큼 수학에서 문과생들에 비해서 이과생들이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종로학원에서는 이 문과학원 문과생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일단 문과생들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과생 전체가 이렇게 시험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 문과생들이 경쟁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근데 문과생들이 이과로 이제 교차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1등급, 2등급을 못 맞춰서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에서는 이 1등급이 몇개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출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그 문과생들이 그다음에 교차 지원을 할 때가 문제다. 교차 지원을 하면 그만큼 이과생들한테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2월 10일 날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 문과생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물론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뭔가 불리하다. 교차 지원이 위험하다. 그때 특히 문과생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미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춘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할 때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문과생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문과생들이 신경 써야 된다. 문과생들이 수시 면접에도 불리할 수도 있다. 특히 문과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과생들하고 같이 교차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그 어떤 주요 대학 말고는 교차 지원을 다 허용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경우에서는 문과생들이 또 불리한 경우죠. 이과생들이 높은 등급의 이과생들이 이렇게 문과의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과에 올 때는 또 불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수한 약대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서 우수한 이과생들이 상위권이 반수라든지 재수 이런 걸 많이 함으로써 굉장히 문과생들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서 일단 종로학원서 이렇게 이 수능 가채점 결과 12월 10일 날 발표하기 전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볼때 굉장히 당초 우려한 대로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에서 1등급, 2등급, 높은 등급은 다 뺏기고 있다. 그런 것을 볼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문과생들이 수시라든지 그런 데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이과 우수 학생들이 온다든지 그런 데서 불리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과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는데도 이과생들하고 경쟁하다 보면 불리한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변화가 2022학년도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고2, 고1 학생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률과 통계,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냐, 안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이과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수능 점수가 나타나서 대학 입시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수능 본 수험생들도 학부모님들 신경 써야 되지만 고2, 고1 학생들도 이렇게
잘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 임해야 되고 학과 선택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